고통스러운 첫사랑 이야기, 고귀한 불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요, 러시아의 소설가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겐에프의 걸작 첫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투르겐에프가 42세 때 쓴 성장소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사랑은 화자 블라즈미르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연인 지나이다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나이다의 맹목적인 사랑, 그녀의 맹목적이고 열정의 강렬함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뿌리치는 아버지의 행동은 블라즈미르와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 그려진 이른바 불륜은 추악하거나 속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고귀한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소년과 연상의 여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그린 이 작품은 인생의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투르겐에프 지엄. 손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흩어졌다. 시계가 12시 30분을 가리켰다. 방에 남아앉아 있는 사람은 이 집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 그리고 또 한 사람 블라즈미르 페트로비치 뿐이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각자가 자기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요. 우선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 당신 얘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알라그사의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힘을 거하게 살찐 얼굴에 몸집 역시 오동통한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는 잠시 주인을 쳐다보다가 곧 천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나한테는 첫사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대뜸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18살 때 처음으로 아주 귀엽게 생긴 아가씨를 쫓아다녔지만 새로운 맛이라고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요. 그 다음에도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지만 그게 그거였어요.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나는 6살 때 내 보모였던 여자를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상세한 내용이나 장면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기억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에 흥미를 느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떡한다? 내 첫사랑이라는 것도 그다지 재미있는 것이 못 되거든요. 지금의 아내인 안나 이바노브나와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아내와는 모든 일이 마치 기름을 친 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친들 사이에서 혼담이 오가기가 무섭게 우리는 금세 서로 눈이 맞아서 곧 결혼해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의 첫사랑 이야기라는 건 두어 마디로 끝나고 맙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첫사랑 이야기를 껴집어낸 것은 당신들의 얘기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두 분이 모두 아직 노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꽤 나이가 지긋한 호랍이들이니까요. 블라즈미르 페트로비치, 어떻습니까?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테지요? 주인이 이렇게 말을 받았다. 내 첫사랑은 그야말로 보통이 아니었지요. 블라즈미르 페트로비치는 약간 말을 더듬으며 대꾸했다. 머리엔 이미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40살가량의 신사였다. 오, 그렇다면 더욱 좋군요. 어서 좀 들어봅시다.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는 탄성을 질렀다. 그럴까요? 아니, 그만둡시다. 나는 원래 말재주가 없는 편이어서 시작해 보았자 싱겁고 짤막한 얘기가 되고 말든가 아니면 요령부득인 지루한 얘기가 될 테니 말입니다. 두 분께서 꼭 원하신다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걸 읽어드리면 어떻겠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동의하려 하지 않았지만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했다. 2주 후에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는 약속을 이행했다. 그의 수첩에 적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제1장. 1883년 여름, 내 나이 16살 때의 일이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우리는 네스쿠친의 공원 맞은편 칼루가 성문 근처의 어느 별장 한 채를 세워두 쓰고 있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별로 초조해하지도 않았다. 나의 자유를 구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마지막 가정교사가 나가고 난 후부터 나는 하고 싶은 짓을 다하며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비교적 냉담한 편이었으며 어머니 역시 내가 외아들인데도 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다른 일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직 젊으셨고 대단한 미남자였는데 10살이나 소녀인 어머니와는 이를테면 정략 결혼을 한 셈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주 난리를 피우거나 무섭게 신경질을 부렸지만 아버지 앞에서만은 그런 내색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냉정한 성격이어서 언제나 거리를 두었으므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몹시 두려워했다. 나는 여태껏 아버지처럼 그렇게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곳 별장에서 보낸 몇 주일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산책을 즐기곤 했는데 별장의 넓은 정원이나 네스쿠친의 공원을 거닐기도 하고 때로는 칼루가 성문 밖까지 나가기도 했다. 산책 때는 언제나 손에 책을 들고 갔지만 그것은 거의 펼쳐보지 않았고 그보다는 제법 많이 외워두었던 시들을 소리 높여 암송하기를 좋아했다. 온몸에 피가 용스슴치고 심장은 크게 들먹거렸다. 참으로 감미롭고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줄곧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언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우수에 젖기도 하고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에게는 승마용 말이 한필 있었다. 그래서 말에 올라타고 어디로든 혼자서 먼 곳까지 나가곤 했다. 쏜살같이 말을 달리며 나 자신을 무술 경기에 나온 기사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활짝 열어젖힌 가슴으로 하늘의 푸름과 눈부신 햇빛을 마음껏 들이마시기도 했다. 이제 와서 회상해 볼 때 여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사랑 같은 환영이 그 당시 내 머릿속에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떠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는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하고 감미로운 여성에 대한 어떤 예감이 숨어 있었다. 우리가 머문 별장은 여러 개의 원기둥이 널어쓴 목조 건물 안채와 납작하게 딸린 두 개의 별채로 되어 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별채는 비어 있어서 새를 놓았다. 우리가 이사해 온 5월 9일부터 3주가량 지난 어느 날 오른쪽 별채의 창문 덧창들이 열리고 두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떤 가족이 그리로 이사해 온 모양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날 점심때 어머니는 하인에게 별채에 이사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자새끼나 공작 부인이라는 대답에 어머니는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하는 어조로 아, 공작 부인이야? 하더니 곧 이렇게 말했다. 아마 어느 가난뱅이 공작 부인이겠지. 짐차 세대로 이사 오셨답니다. 자가용 마차도 없는 모양이고 가구들도 아주 초라하더군요. 하인이 접시를 공손히 내밀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어쨌든 잘 됐어. 어머니는 가볍게 대꾸했다. 아버지가 차가운 눈초리로 힐끗 바라보자 어머니는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물론 자식이나 공작 부인이 부유한 사람일 리는 없었다.
그녀가 세던 별채는 좁고 형편없이 낡아빠진 집이어서 웬만큼 돈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집에 이사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2장. 나는 날마다 저녁역에 엽총을 들고 정원 안을 돌아다니며 까마귀를 쫓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고 욕심 많고 교활한 그 새까만 새를 나는 유달리 미워했다. 이웃 별채의 공작 부인 네가 이사온 바로 그날도 나는 여느 날과 똑같이 정원으로 나갔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 길을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무심코 나지막한 담장 옆으로 다가갔다. 담장은 별채 저쪽으로 뻗어 있어 우리가 세든 안채의 정원과 별채에 딸린 조그만 마당을 구분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대여섯 그름이나 떨어졌을까? 딸기나무 덩굴에 둘러싸인 푸른 풀밭 위에 분홍빛 줄무늬 옷을 입고 하얀 수건을 머리에 쓴 날씬한 몸매의 키 큰 처녀가 서 있고 그 주위에는 네 명의 청년이 둘러서 있었다. 처녀는 조그만 회색 코트로 남자들의 이마를 돌아가며 톡톡 때려주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좋아라고 이마를 들이대고 있었다. 나는 측면에서 처녀를 바라보는데도 그녀의 거동에는 그 어떤 기막힌 매력이 풍겼으며 명령하는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고 조소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말할 수 없이 귀여운 데가 있었다. 나도 저 아름다운 손으로 이마를 얻어맞아 보았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모든 걸 당장 내 동댕이 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나는 세상 만사를 다 잊은 채 그녀의 날씬한 몸매며 가느다란 목과 예쁜 손, 갸름한 두부를 두려스게 바라보았다. 이봐, 나무 아가씨를 그렇게 염치없이 바라보면 쓰나?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움찔 몸을 떨었다. 바로 담장 너머에서 검은 머리를 짧게 깎아 올린 남자가 비웃는 듯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처녀도 이쪽을 돌아보았다. 표정이 풍부한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는 커다란 회색 눈동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뒤이어 그녀의 얼굴 가득 미소가 떠오르며 가늘게 떨렸다. 흰 이가 반짝이고 눈썹은 야릇한 곡선을 그리며 위로 짙게 올라갔다. 나는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악의 없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쏜살같이 내 방으로 도망쳐 들어와 버렸다. 그러고는 침대에 몸을 던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슴 속에선 무섭게 방망이질을 쳤다. 몹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유쾌하기도 했다. 나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흥분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하면 저 집 사람들과 사귈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머릿속엔 이런 생각부터 떠올랐다. 아침 차를 마시기 전에 나는 정원으로 나가보았지만 담장에 너무 가까이는 가지 않았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차를 마시고 나서 별장 앞 한 길을 일부러 오락가락하며 멀리서 별채 창문을 엿보았다. 커튼 뒤로 그녀의 얼굴이 보인듯 싶어 흠칫 놀라 멀찍이 물러나와 버렸다. 하여튼 친해지고 봐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집 사람들과 가깝게 사귈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나는 어제 그녀를 보았던 장면을 다시 자세하게 눈앞에 그려보았다. 어쩐 일인지 그녀가 내게 웃음을 던지던 모습만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내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느라 애쓰고 있는 사이에 운명은 벌써 나를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는 새로 이사온 이웃 사람들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싸구려 봉투 속에서 회색 종이에 쓴 편지가 나왔다. 공작 부인은 무식한 말투와 지저분한 필적으로 어머니에게 자기를 보살펴달라는 청을 한 것이다. 공작 부인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녀와 그 자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몇몇 명사들과 절친한 사이이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공작 부인은 최근 중대한 소송 사건에 관련되어 힘든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편지 끝머리에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승낙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마침 아버지도 외출 중이었으므로 의논할 상대가 없어 답답하셨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품이 있는 숙녀로서 더욱이 상대가 공작 부인인 이상 답장을 쓰지 않고 묵살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혼자 생각으로는 과연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무척 반가워하시며 곧 공작 부인께 찾아가 이쪽에서는 언제나 힘 닿는 데까지 부인을 도와드릴 뜻이 있음을 전하고 오후 1시경에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오라고 일렀다. 나는 마음속으로 품었던 소원이 뜻밖에도 이렇게 빨리 성취된 것이 기쁘기도 했고 한편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조금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제3장 나도 모르게 온몸을 떨며 비좁고 누추한 별채의 현관에 들어서자 그무 튀튀한 구릿빛 얼굴에 돼지처럼 심술궂은 눈을 가진 백발의 하인과 마주쳤다. 이마에서 관자놀이개까지 깊은 주름이 박혀있는 노인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굵고 깊은 주름살을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질그릇 두드리는 것 같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자색기나 공작 부인께서는 댁에 계시오? 보니파치! 갈기갈기 찢어지는 여자의 쉰 소리가 다음 방에서 들려왔다. 하인은 아무 말도 없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접시를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서엔 다녀왔나? 방금 들려온 그 음성이 노인에게 물었다. 늙은 하인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뭐라고? 누가 찾아왔어? 이웃집 도련님인 것 같다고? 그럼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접실로 들어오십시오. 노인은 다시 나타나서 마룻바닥의 접시를 집어들며 말했다. 나는 옷깃을 매만지며 응접실이라는 데로 들어갔다. 그다지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 조그만 방 안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한쪽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창가 안락의자에 50살가량 되어 보이는 추하게 생긴 부인이 낡은 초록색 옷에 얼룩덜룩한 털실 목도리를 감고 맨머리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가무스름한 눈은 마치 나를 집어삼키기라도 할 듯이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부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실례합니다. 자색기나 공작 부인이시죠? 네, 그래요. 당신은 B씨의 아드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어서 앉으세요. 여보게, 보니파치, 내 열쇠 어디 있는지 못 봤나? 나는 자색기나 부인에게 어머니의 해답을 전했다. 부인은 굵고 붉으스름한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리면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내 말이 끝나자 또 한 번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찾아가 뵙도록 하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올해 몇 살이지요? 만 16입니다. 나도 모르게 약간 말을 더듬었다. 공작 부인은 주머니에서 뭔가 하나 가득 써놓은 손때가 반지르려 한 서류 같은 것을 꺼내더니 그것을 자기의 코 밑에 바싹 가지고 가서 이리저리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참 좋은 나이에요. 의자 위에서 멋대로 몸을 비틀기도 하고 엉덩이를 연방 들썩거리기도 하면서 그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예의를 차릴 건 없어요. 편히 앉아요. 우리 집에선 누구나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허물없이 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혐오감을 느끼며 나는 공작 부인의 초하게 생긴 외모를 눈여겨보았다. 바로 그때 응접실에서 다음 방으로 통하는 방문이 휙 열리며 어제 정원에서 본 그 처녀가 나타났다. 처녀는 한 손을 쳐들며 아른채를 했다. 그 얼굴엔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에는 내 딸이라오. 공작 부인이 팔꿈치를 떨어 처녀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진호치카, 이분은 이웃집 도련님이시다. 당신 성함은 블라즈미르 페트로비치입니다. 나는 흥분한 나머지 벌떡 일어서서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경찰서장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역시 블라즈미르 페트로비치이지요. 처녀는 여전히 가벼운 미소를 담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벌써 무쇼 볼리데마르를 만난 일이 있어요. 음방울을 굴리는 듯한 그녀의 음성은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을 주어 나는 한동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내가 프랑스식으로 당신을 부르는 걸 용서하겠죠? 마음대로 불러주십시오. 나는 뻣뻣해진 혀를 간신히 움직여 우물쭈물 대답했다. 어디서 만났다는 거냐? 공작 부인이 딸에게 물었다. 지금 바쁘신가요? 딸은 어머니 물으면 대답도 않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렇게 물었다. 아니, 바쁘지 않습니다. 그럼 털실 감는 걸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이리 오세요. 내 방으로. 그녀는 내게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우리가 들어간 방은 가구들도 좀 괜찮은 편이었고 배치도 제법 그럴듯했다. 하긴 이때 나는 거의 아무것도 똑똑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어딘가 우스꽝스러울 만큼 긴장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공작 부인의 딸은 의자에 앉더니 새빨간 털실 몽둥이를 꺼냈다. 그러고는 나더러 자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실몽둥이를 풀어헤치고는 그것을 내 양손에 걸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녀는 약간 벌어진 입가에 밝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머금은 채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트럼프를 꺾어 거기다 털실을 감기 시작했다. 실을 감다가 그녀가 문득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맑은 눈길로 재빨리 내 얼굴을 훑어보는 바람에 나는 황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어제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슈 볼리데마르? 아마 나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셨겠죠? 한참 만에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나는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끝맺지 못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아직 나라는 여자를 잘 모르실 테지만요. 난 참 이상한 여자예요. 나는 누구한테서나 참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16살이라 했지만 난 21살 먹었으니까 내가 훨씬 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내 말도 잘 들어야 하고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덧붙였다. 내 얼굴을 봐요. 왜 나를 보지 않지요? 나는 한층 더 당황했지만 그래도 간신히 눈을 들었다. 그녀는 다시금 살짝 웃어 보였다. 날 좀 보라니까요. 난 남이 내 얼굴을 쳐다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당신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아마 금방 친구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요? 그녀는 음성을 낮추면서 상냥하게 말했다. 아가씨, 나는 겨우 이렇게 입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린 사람이 자기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그건 나이 먹은 어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때요? 내가 당신 마음에 들었나요? 이처럼 그녀가 나한테 허물없이 대해주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은근히 불쾌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결코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점잔을 빼며 말을 받았다. 그야 물론 마음에 들다 뿐이겠습니까?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그걸 숨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이를 두고 몇 번이나 머리를 끄덕였다. 그보다도 당신한테 가정교사가 붙어있나요? 그녀는 문득 생각난 듯이 물었다. 아니요, 가정교사 같은 건 벌써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이젠 어른이 다 된 셈이네요.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내 손가락을 툭 쳤다. 손을 똑바로 들어요. 이렇게 주의를 주고 나서 그녀는 열심히 실을 감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들지 않은 것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나는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흘끔흘끔 몰래 훔쳐보았지만 얼마 후엔 차차 대담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도 훨씬 아름다워 보였다. 어느모로 보나 섬세하고 영리하고 그러면서도 귀여운 얼굴이었다. 이렇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새 그녀는 내게 더없이 귀중하고도 친근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으며 그녀와 알기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에 없는 것 같았다. 아니, 그 이전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도 않은 것 같았다. 지금 나는 이렇게 이 아가씨 앞에 앉아있다. 나는 드디어 뜻을 이루어 이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다. 아, 얼마나 큰 행복이냐. 가슴 가득 환희가 넘쳐올라 나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억지로 자신을 억제했다. 나는 흡사 물속의 고기처럼 즐거웠다. 한평생 이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며시 위로 치켜졌다. 다시금 그 맑은 눈망울이 상냥하게 내 눈앞에서 빛났다. 그 얼굴엔 여전히 가벼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러고 보니 여태 내 얼굴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군요. 그녀는 약간 느린 어조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나를 위협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 여잔 뭐든지 다 알아채는군. 뭐든지 죄다 보고 있어. 하기야 모를 리가 없지. 보지 못할 리가 없어. 갑자기 옆방에서 무언가 덜컹하는 소리가 나더니 군도가 절거덕거렸다. 진아! 공작부인이 응접실에서 소리쳐 불렀다. 벨로브 졸로프 씨가 너한테 새끼 고양이를 가져왔구나. 오, 새끼 고양이! 진아이다는 환성을 지르며 의자에서 발딱 일어나더니 내 무릎 위에다 털실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응접실로 달려나갔다. 나도 뒤따라 일어나서 털실 몽둥이와 꾸러미를 창틀 위에 얹어놓고 응접실로 나가다가 흠칫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방 한가운데 알록달록한 새끼 고양이가 앞다리를 버티고 앉아있고 진아이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조심조심 한 손으로 고양이의 턱을 받쳐들고 있었다. 공작 부인 옆에는 희끄무레한 고수머리에 얼굴이 불그레하고 눈알이 튀어나온 젊은 장교 한 사람이 두 창문 사이의 벽을 거의 다 가리다시피 하고 서 있었다. 아이 우스워라. 눈도 회색이 아니고 새파란데다가 귀는 또 어쩌면 이렇게 클까? 빅토르 에고르이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시오. 진아이다는 소리쳤다. 그 경기병은 어제 내가 본 청년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했다. 그는 진아이다의 인사에 답해 빙긋 웃으며 머리를 숙여 보였는데 이때 발꿈치에 달린 박사가 찰랑했고 군도 사루도 절거덕거렸다. 어제 귀가 큰 얼룩 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하시기에 내가 곧 이놈을 구해왔지요. 당신의 말은 곧 지상 명령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경기병은 또 한 번 머리를 꾸벅 숙였다. 고양이는 가느다랗게 야옹 소리를 내더니 방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아마 배가 고픈가 보죠. 보니파치. 소냐, 얼른 우열을 좀 가져와요. 진아이다는 소리쳤다. 흐름한 누른빛 의복에 퇴색한 수건을 목에 감은 하녀가 우유를 들고 와서 고양이 앞에 놓았다. 고양이는 불을 들어 몸을 떨더니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정신없이 핥아먹기 시작했다.
어쩌면 혓바닥이 저렇게 빨갛담. 지나이다는 방바닥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옆에서 고양이 코끝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고양이는 배가 부르자 아빠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건방지게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나이다는 일어나서 하늘을 돌아보고 쌀쌀한 어조로 명령했다. 이젠 고양이는 저리 갖다 둬. 고양이를 가져온 대가로 당신의 손을. 경기병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새 군복을 팽팽하게 입은 넘넘한 몸집을 뒤로 젖혔다. 양쪽 다 드리죠. 지나이다는 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경기병이 몸을 굽혀 손에 키스하는 동안 그녀는 남자의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선 채 웃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잠자고 있어야 할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열려진 채로 있는 현관문 밖으로 우리 집 하인 표트르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고 손짓을 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걸어나갔다. 왜 그래? 나는 하인에게 물었다. 그는 소곤소곤 말했다. 마님께서 도련님을 불러오라 하셔서 모시러 왔어요. 얼른 돌아오지 않고 뭐 타고 있느냐고 마님께서 화를 내고 계세요. 아니 내가 뭐 오래 여기 있었나? 한 시간도 넘었어요. 한 시간도 넘었다고? 나는 엉겹결에 포트러의 말을 되뇌었다. 그리고 곧 응접실로 되돌아가서 인사를 하고 뒷걸음으로 물러 나오려 했다. 어디 가요? 경기병 뒤에서 얼굴을 내밀며 지나이다가 물었다. 집에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하죠. 부인께서 오후 1시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공작 부인을 보고 나는 덧붙였다. 네, 그렇게 전해줘요, 도련님. 부인은 눈물이 글썽한 눈을 끈벅이면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또 한 번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다. 제 사장. 약속대로 공작 부인은 어머니를 찾아왔으나 어머니의 환심을 사지는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식사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자새끼나 공작 부인은 지극히 저속한 여자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공작 부인은 세르게이 공작에게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어머니에게 애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무슨 소송 사건이라든가 수상쩍은 금전관계 사건에 줄곧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상습적인 사기꾼일 거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공작 부인을 그녀의 딸과 함께 내일 점심에 초대했노라고 했다. 그래도 역시 이웃간이고 지체있는 사람인데 아주 모르는 체할 수 있겠느냐고 어머니는 덧붙여 말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는 그 부인이 누군지 이제야 생각난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즉 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제는 고인이 된 자새끼나 공작과는 잘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 남봉꾼이었다. 원래는 굉장한 부자였으나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 무슨 이유에선지 분명치는 않으나 아마 돈 때문이었을 것이지만 어떤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 후엔 투기 사업에 손을 대서 그야말로 맨주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제발 돈 구워달라는 소리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어머니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아버지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그 여자는 프랑스어나 제대로 합디까? 아주 형편없어요. 하기야 잘하든 못하든 우리한테야 상관없는 일이지. 당신은 그 집 딸도 초대했다고 한 했는데 누구한테 들은 말이지만 무척 예쁘게 생긴 데다 꽤 교양 있는 처녀라더군. 그래요? 그럼 어머니를 닮지는 않은 모양이죠. 아버지를 닮지도 않았을 거야. 아버지란 사람도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어딘가 좀 모자란 데가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무슨 생각인지 잠겨버렸다. 아버지도 입을 다물었다. 식사 후에 나는 정원으로 나왔다. 공작 부인의 정원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기로 맹세한 바 있지만 물리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것은 헛일이 아니었다.
담장에 가기도 전에 나는 지나이다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양손으로 책을 받쳐들고 천천히 샛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냥 그녀를 지나치려다 문득 정신을 가다듬고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돌아보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은 채 나를 보고 쌩긋 웃고는 다시 눈길을 책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엉거주춤 서 있다가 무거운 가슴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그때 귀에 익은 발걸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았더니 아버지가 언제나처럼 가벼운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저 애가 공작 부인의 딸이냐? 넌 저 아가씨를 아니? 아버지가 물었다. 오늘 아침 공작 부인께 심부름 갔다가 만났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춰섰다가 뒤꿈치로 휙 몸을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지나이다의 옆에까지 가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점잖게 머리 숙여 인사를 했다. 지나이다도 황급히 인사를 했으나 무척 놀란 얼굴로 책을 든 손을 아래로 내렸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그녀 옆을 지나는 아버지에게 못 박혀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아버지의 옷차림은 항상 고상하면서도 독특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버지의 몸매가 이때처럼 맵시 있게 보인 적은 없었다. 나는 지나이다 쪽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그녀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시 책을 들여다보며 저쪽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낮을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몹시 풀이 죽어 어떤 마비 상태에서 보냈다. 공부라도 해볼 생각으로 책을 손에 들었으나 길고 지루한 글줄과 책장이 그저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었다. 결국 책을 내던지고 말았다. 점심시간 전에 나는 또다시 머리에 머리기름을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프로코트를 입었다. 너 어쩐 일이냐? 재킷을 맞춰준 지가 며칠도 안 되는데 그걸 벌써 벗어던질 작정이냐? 어머니가 나를 보고 물었다. 손님이 오신다기에 나는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소리. 손님은 무슨 손님이란 말이냐?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프로코트를 재킷으로 바꿔 입었지만 넥타이만은 끝내 풀지 않았다. 공작 부인 모녀는 식사하기 30분 전에 우리 집에 나타났다. 부인은 노란 목도리를 걸치고 빨간 리본이 달린 구식 실내물을 쓴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밑도 끝도 없이 수표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연방 한숨을 섞어가며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체면 같은 건 전혀 차리려고도 하지 않고 끈질기게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공작 부인의 신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은 듯 싶었다. 한편 지나이다는 그야말로 공작 집안의 따님답게 거만할 정도로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 얼굴에 쓰는 냉엄한 표정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새로운 표정도 아름답기는 했으나 내 눈엔 그녀가 아주 다른 사람같이 보였고 어제와 같은 그런 눈길, 그런 미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연두빛 깃이 달린 얇은 비단 옷을 입고 머리는 영국식으로 길게 따 양쪽 볼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머리 모양이 차가운 얼굴 표정과 잘 어울려 보였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지나이다 옆에 앉아 우아하고도 침착한 태도로 그녀를 접대했다. 그러면서 이따금 그녀의 얼굴을 흘끔흘끔 곁눈질을 보였다. 그녀도 간혹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긴 했으나 그 눈길은 무언가 저기를 품은 듯이 야릇한 느낌을 주었다. 아버지와 지나이다는 프랑스어로 말을 주고받았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지나이다의 발음이 어찌나 깨끗했던지 나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공작 부인은 식탁에서도 여전히 체면을 차릴 줄 모르고 거리낌 없이 집어먹으며 음식 솜씨를 칭찬했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이 귀찮다는 듯이 경멸 어린 새침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꾸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몇 번인가 눈에 띌 듯 말 듯 미간을 찌푸려 보였다. 지나이다 역시 어머니의 눈엔 들지 못했다.
그 따위 금방진 계집애가 어디 있어? 아니, 제가 뭘 뽐낼 게 있다고. 있던 날 어머니는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이다. 진아이다는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공작 부인은 곧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했다. 앞으로 내외분께서 잘 돌봐주시기만 바랍니다. 마리아 니콜라예보나 그리고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작 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노래 부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녀를 현관문까지 전송했다. 나는 꽁지가 빠진 잠자리 같은 옷을 입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그 자리에 멍청이 선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아이다의 쌀쌀한 태도가 나를 실망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어제와 같은 상냥한 표정으로 이렇게 속삭였을 때 나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저녁 8시 우리 집에 오세요. 알았죠? 꼭 오셔야만 해요. 저녁 8시 정각에 나는 프로코트를 입고 앞머리를 높이 치켜 빗어 올린 모습으로 공작 부인네가 사는 별채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응접실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응접실 한복판에 놓인 의자 위에 공작 부인의 딸이 남자 모자를 손에 들고 올라서 있었고 그 주위를 너댓 명의 남자들이 서로 어깨를 비벼대며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모자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발돋움을 하고 있었으나 진아이다는 모자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이리저리 빼어 돌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새 손님이 왔으니까 저분한테도 표를 주어야 해요. 그러고는 의자에서 뛰어내려와 나를 잡아 끌며 말했다. 자, 어서 들어와요. 왜 여기 버티고 있었죠?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옆집 도련님인 모시오 볼리 데마르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녀는 나에게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다. 말레프스키 백작, 그리고 이분은 의사 선생 루신, 다음은 시인 마이다누프, 예비역 대위 니르마츠키, 그리고 경기병 벨로브즈로프. 벨로브즈로프는 만나본 적이 있죠? 모두들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몹시 어리둥절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 벨로브즈로프 말고도 루신이라는 의사 선생은 엊그제 정원에서 내게 무안을 준 바로 그 가무잡잡한 남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나 그 밖의 세 사람은 초면이었다. 백장님, 무슈 볼리데마르한테 별을 만들어줘요. 진아이다가 입을 다시 열었다. 그건 공평하지 못합니다. 백작은 폴란드 사투리가 섞인 말로 항의했다. 사치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검은 머리에 표정이 풍부한 밤색 눈, 희고 오뚜간 코, 그리고 조그만 입 위엔 가느다란 콧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내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암, 불공평하고 말고. 벨로브즈로프와 예비역 대위라는 남자가 맞장구를 쳤다. 마흔 전후로 보이는 대위는 지독한 곤보에다 고수머리였다. 어서 표를 만들란 말이에요.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건가요? 무시오 볼리데마르는 우리와 처음 놀게 됐으니까 오늘만은 그런 규칙을 내세우지 말기로 해요. 군소리 말고 어서 내 말대로 표를 만들라니까요. 백작은 어깨를 흠칫해 보였으나 곧 공손히 머리를 끄덕이고는 반지를 여러 개 낀 하얀 손에 펜을 들고 종이 조각을 찢어 거기다 이름을 써 넣었다. 그렇다면 무시오 볼리데마르에게 약간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몹시 얼떨떨한 모양이니까요. 이거 봐요, 젊은 친구. 우린 지금 내기를 하고 있어. 이 아가씨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키스라고 쓰인 제비를 뽑은 사람에겐 아가씨 손에 키스할 권리가 부여되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소? 나는 루시너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으나 여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진아이다는 다시 의자 위로 올라가서 아까처럼 모자를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다. 모두들 모자에 손을 뻗쳤다.
나도 그들이 하는 대로 했다. 마에다노프씨, 지나이다는 키 큰 청년을 불렀다. 그는 야윈 얼굴에다 조그만 눈이 근시처럼 보이고 검은 머리가 굉장히 길게 자란 남자였다. 당신은 시인이니까 무엇보다 관대한 마음씨를 가져야죠. 당신의 표를 무시오 볼리데마르한테 양보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분은 기회를 두 번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마에다노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다란 그의 머리채가 너풀거렸다. 나는 맨 나중에 모자 속에 손을 넣어 표 한 장을 끄집어내서 펼쳐보았다. 아, 종이 조각에 쓰여 있는 키스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키스. 나는 무엇식중에 부러지졌다. 브라보, 이분이 뽑았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소리치며 의자에서 내려와서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맑고도 감미로운 눈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심장이 금세 터질 것만 같았다. 당신도 기쁘시죠? 나요?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 표를 나한테 파십시오. 백루블을 드릴 테니. 벨로브졸로프가 느닷없이 내 귀에다 대고 고함치듯 말했다. 내가 대답 대신 분노에 불타는 눈초리로 경기병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지나이다는 손뼉을 치며 재미있어 했고 의사 루시는 좋았어 하고 소리치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전부장의 자격으로 모든 것이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어. 무시 볼리데마르, 한쪽 무릎을 꿇으시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나이다는 내 앞에 서서 나의 일거일동을 자세히 관찰하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서 그드름을 비우며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한쪽 무릎을 꿇고 몹시 서투른 동작으로 지나이다의 손끝에 입술을 댔다. 그만! 로신이 외치며 나를 잡아 일으켰다. 내기 놀이는 다시 계속되었다. 지나이다는 나를 자기 곁에 있게 했다. 그녀는 놀랄 만큼 남자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을 잘 생각해냈다. 예의 범주를 중요시하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다른 사회와 격리된 채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도련님인 나는 이렇게 떠들썩한 고함소리, 체면 따위는 아예 내동댕이 친 마구 들던 분위기, 그리고 여태까지 상대해 본 일이 없는 새로운 인간들을 대하게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흥분해 버렸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댔다. 그래서 무슨 용무가에서 이베르스키 성문 근처에서 온 어떤 하급 관리와 옆방에서 얘기하고 있던 공작 부인까지도 내가 노는 꼴을 보려고 일부러 방 안을 기웃거릴 정도였다. 지나이다는 계속해서 내게 우선권을 주었고 나를 줄곧 자기 곁에 잡아두었다. 무슨 벌인가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와 나란히 붙어앉아 얄따란 비단쇼를 함께 뒤집어쓰기까지 했다.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비밀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그녀와 나의 머리는 갑자기 반투명의 향긋한 안개 속에 휩싸여 버렸다. 그 안개 속에서 그녀의 눈은 바로 내 코끝에서 부드럽게 빛났으며 흰 이가 약간 드러나 보일 만큼 방긋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뜨거운 입김이 새어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신비스러우면서도 야릇한 미소를 흘리고 있다가 드디어 가느다랗게 속삭였다. 어때요? 네? 나는 그 말에 얼굴이 더욱 홍당무가 되어 외면을 하고 말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내기 놀이도 실정이 났다. 우리는 줄돌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아, 어쩌다 잘못해서 지나이다한테 따끔하게 손등을 두들겨 맞았을 때 나는 얼마나 커다란 환희를 느꼈던가. 그래서 나는 일부러 멍청한 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약을 올리려는 생각에선지 다시는 내 손을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우리의 유희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나중엔 집시들의 흉내도 냈다.
우리의 장난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다만 경기병인 벨로브졸로프 한 사람만은 성난 사람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줄곧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알을 굴리면서 당장 우리에게 덤벼들어 나무조각 던지듯 모조리 던져버리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러다가도 지나이다가 한번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기만 하면 금방 위축되고 마는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지쳐버렸다. 공작 부인은 그녀 자신도 말하듯 무척 너그러운 성미여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은 내색을 하는 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피로를 느꼈던지 좀 누워야겠다고 말했다. 온몸이 녹조가 되어 별채에서 나올 때 나는 정신이 몽롱하리만큼 행복했다. 헤어질 때 지나이다가 내 손을 꼭 쥐고 다시금 뜻모를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뒷문으로 해서 내 방으로 올라갔다. 나한테 딸려있는 하인이 마룻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의 몸을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인은 잠에서 깨어 나를 보더니 어머님이 몹시 화를 내시며 나를 부르러 보내려는 것을 아버님이 말리셨다고 보고했다. 나는 하인에게 옷은 내 손으로 갈아입을 테니 염려 말라고 말하고 불을 껐다. 그러나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았거니와 자리에 눕지도 않았다. 마치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오랫동안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내가 이날 느끼고 맛본 것은 참으로 새롭고도 감미로운 것이었다. 나는 시선을 거의 고정한 채 한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조용히 호흡했다. 그리고 이따금 오늘 저녁의 일을 상기하고 소리 없이 웃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에 빠졌나 보다. 이것이 바로 연애라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면 가슴속이 슴뜩해지는 것이었다. 지나이다의 얼굴이 웃음 속에 조용히 떠올라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어른거렸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뜻모를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눈은 무엇을 묻고 싶은 듯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좀 전에 그녀와 헤어지던 순간과 똑같은 눈이었다. 이었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조심조심 베개에 머리를 얹었다. 거친 동작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가득 찬 애틋한 감성을 쫓아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제5장. 다음날 아침 차를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내게 꾸중을 했다. 그러나 각오하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꾸중이었다. 어머니는 어젯밤에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말하라고 했다. 나는 상세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매우 순진한 느낌을 주도록 간단히 대답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점잖은 패거리는 못된다. 그러니까 그 집엔 드나들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해라. 나의 시험 공부에 대해 어머니가 간혹 걱정을 해봐야 결국은 이런 말 몇 마디 정도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거기에 대해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차를 마시고 난 후 아버지는 내 팔을 잡아 끌고 함께 정원으로 나와 내가 공작 부인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을 죄다 털어놓게 했다. 아버지는 기묘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기묘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교육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으나 그렇다고 내게 모욕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했고 또 아버지에게 매혹되어 있었다. 내 눈에는 아버지가 진짜 남자로 보였다. 만약 아버지의 손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았더라면 나는 몹시 열정적으로 그를 따르고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색기나 공작 부인 댁을 방문한 데 대해 아버지에게 사초지종을 상세하게 얘기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채찍 끝으로 모래 위에다 무언가를 그리면서
귀를 기울이는 듯한 또는 귀전에 흘려버리는 듯한 태도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웃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왜 그런지 장난기를 띤 몹시 명랑한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며 짤막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내 말에 대꾸도 했다. 처음에 나는 진아이다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지만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그녀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띤 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니 이윽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나는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마부한테 말에 안장을 매도록 명령한 것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훌륭한 승마 선수였다. 저도 함께 따라갈 수 없을까요, 아버지? 안 돼. 말을 타고 싶으면 너 혼자 타려무나. 그리고 오늘은 말이 필요 없다고 마부에게 일러라. 아버지의 얼굴은 평상시와 같은 상냥하기는 해도 지극히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휙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으나 담장을 따라 아버지의 모자가 움직여 가더니 자색기나 공작 부인대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옆집에서 한 시간 이상은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아버지는 거기서 나오자 곧 시내로 들어갔다가 저녁때가 되었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 식사 후에 나는 자색기나 공작 부인네에 가보았다. 응접실에 들어갔더니 공작 부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뜨개 바늘 끝을 실내모 밑으로 찔러넣어 머리를 극적거리며 다짜고짜 진정서를 한 통 깨끗하게 써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네, 써드리죠. 나는 쾌히 응하며 의자 귀퉁이에 걸터 앉았다. 글씨는 될 수 있는 대로 큼직큼직하게 써야 해요. 손때 묻은 종이를 한 장 내주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중으로 써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중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조금 열리며 그 틈으로 진아이다의 얼굴이 나타났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뒤로 쓸어 넘겼고 창백한 얼굴은 어쩐지 수심에 잠겨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흘긋 바라보더니 곧 문을 닫아버렸다. 진아, 예, 진아. 공작 부인이 그녀를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부인의 진정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쓰느라고 하룻밤을 책상에 붙어앉아 있어야 했다. 제6장. 나의 미친 사랑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지만 나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이미 순진한 소년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남자였다. 그날부터 나의 미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괴로움 또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아이다의 곁에서 떨어져 있으면 나는 풀이 죽어 아무것도 머릿속에 담을 수 없었고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그녀만을 생각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옆에 있어도 나는 활기를 얻지 못했다. 줄곧 질투를 하거나 자신의 하잘것없음을 뼈저리게 의식하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노예처럼 그녀 앞에 굴종하거나 했다. 그럼에도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 나를 그녀에게로 끌고 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무의식 중에 행복의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문을 넘어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다. 진아이다는 내가 자기를 염모한다는 것을 곧 눈치챘으나 나는 굳이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연정을 재미있게 생각하여 나를 희롱하는가 하면 타이르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했다. 물론 나 혼자만이 그녀를 사모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남자들이 그녀에게 완전히 매혹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실망을 번갈아 안겨주며 제멋대로 그들을 조롱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누구 하나 거기에 거역할 생각을 못하고 기꺼이 그녀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진아이다의 몸 전체는
교활함과 어수룩함, 조용함과 활발함, 이런 것들이 혼합된 특이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말과 동작 하나하나에는 미묘하고도 경쾌한 아름다움이 넘치고 그녀가 하는 것은 모두가 독특한 연기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얼굴은 변화무쌍할 만큼 표정이 풍부해 냉소와 우수와 정열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지나이다의 숭배자들은 저마다 그녀에게는 필요한 존재였다. 그녀가 나의 맹수나 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기병 벨로브조로프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한 위인이었다. 지력이나 그 밖의 다른 재능에 자신이 없는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결혼을 신청하며 다른 남자들은 다만 말로만 애정을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은근히 깎아내렸다. 신 마에다노프는 그녀의 시적 금선을 건드려 보려고 시도했다. 문학하는 사람이 어레 그렇듯 그도 원래는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그녀에게만은 열렬한 사랑을 맹세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를 찬미하는 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서는 그녀 앞에서 몹시 어색하긴 하지만 자못 감격어린 어조로 낭독하곤 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웃는 태도로 대했다. 그녀는 그가 그리 믿음직지가 못했던지 그의 진정을 토로한 작품을 들을 만큼 듣고 나서는 다시 푸시킨의 시를 낭독하도록 명령했는데 그녀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의사 루시는 빈정거리기 잘하고 노골적인 말을 그리낌 없이 짓거렸지만 지나이다의 사람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기탄 없이 그녀를 비판했으나 그 대신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도 그를 존경하는 것 같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예외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이따금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너도 별 수 없이 내 손아귀에 들어있지 않느냐는 듯 그를 골려주기를 좋아했다. 내가 가장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은 지나이다와 말레프스키 백작의 관계였다. 그는 잘생기고 재능있고 영리한 인간이긴 했지만 16세 소년인 내 눈에도 어딘지 사기꾼 같은 수상한 데가 있어 보였다. 그런데도 지나이다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놀랐다. 하기는 그녀가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별로 싫어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솟아 오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예컨대 말레프스키가 여우처럼 간사하게 근들근들 몸을 흔들며 그녀에게 다가가서 우아한 자세로 그녀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는 아첨 섞인 흐뭇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소곤거리면 그녀는 그녀대로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남자를 찬찬히 쳐다보며 자기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까닥거리는 그런 때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다. 무엇 때문에 말레프스키 같은 사람을 이 집에 드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나는 언젠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그분은 수염이 멋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건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또 언젠가 그녀는 내게 말했다. 혹시 당신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아야 하는 그런 남자라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좀처럼 만날 것 같지 않으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난 누구의 손아귀에도 잡히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다면 결국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겠군요. 그렇다고 당신까지도 내가 정말 당신까지도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장갑 끝으로 내 콧잔등을 두드렸다. 사실 지나이다는 나를 희롱할 대로 희롱했다. 3주일 동안 나는 거의 날마다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온갖 방법으로 나를 골려주었다. 그녀는 우리 집엔 별로 놀러오지 않았으나 나는 그것을 섭섭히 여기지는 않았다. 우리 집에 오면 그녀는 어젯한 사교계의 아가씨, 즉 공작댁의 따님으로 표변했고 나는 나대로 그녀를 피하려 했다.
어머니가 눈치챌까 겁났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진아이다에게 악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나의 관계를 경계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이 대해 주었다. 아버지가 진아이다와 대화를 나누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간혹 얘기를 할 때는 유식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나는 공부는 집어치웠고 독서도 그만두었다. 가까운 교외로의 산책도 승마도 중지해버렸다. 마치 다리를 실로 잡아매 놓은 새똥벌레처럼 나는 별채의 둘레를 쉴 새 없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그리고 한시도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무척 심해졌고 또 때로는 진아이다 쪽에서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아니면 정원 끝에 있는 반쯤 허물어진 높은 석조온실로 기어올라가 한길 쪽으로 발을 늘어뜨린 채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멍청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있노라면 형언할 길 없는 어떤 느낌이 가슴속에 그득히 채워지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우수와 환희, 미래에 대한 예감과 희망, 삶의 공포 등 온갖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발효하고 있는 것 중의 어느 한 가지에도 이렇다 할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차라리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의 이름으로 진아이다의 이름으로 부르는 편이 적절했는지 모른다. 그렇건만 진아이다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끊임없이 나를 희롱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애교를 떨면 나는 금방 흥분해서 녹아나는 듯한 기분이 되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쌀쌀하게 밀쳐버리면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기가 죽어버렸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게 아주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 나는 완전히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며 공작부인 곁에만 붙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무렵 공작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함만 질러댔었다. 수표 사건이 부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두 번이나 경찰관과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담 옆을 따라 걷고 있다가 진아이다를 발견했다. 그녀는 두 손을 땅에 짚고 풀 위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살그머니 물러나려 했으나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쳐들고 명령하듯 내게 손짓을 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처음에 나는 그녀의 손짓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같은 손짓을 되풀이했다. 나는 급히 담을 뛰어넘어 조아라고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눈짓으로 나를 제지하고 두어 걸음 떨어진 좁다란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서 그 길 위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섭도록 창백했고 깊은 슬픔과 피로의 빛이 얼굴 윤곽 전체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자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놀라 물었다. 진아이다는 손을 뻗쳐 무슨 풀인지 뜯어 잘근잘근 씹어보고는 휙 던져버렸다.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죠? 그렇죠? 잠시 후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녀는 나를 응시하며 되풀이했다. 그렇군요. 그녀는 이렇게 뜻모를 말을 덧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벼랑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난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차라리 이 세상 끝이라도 가버렸으면 더 이상 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일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내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난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괴로울 수가. 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진아이다는 대답 대신 어깨를 한번 흠칫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비통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찬찬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과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는 몰랐지만 그 어떤 참을 수 없는 슬픔의 발작에 못 이겨 정원으로 달려나오다 갑자기 발목이 부러진 듯 그곳에 풀썩 주저앉은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았다. 주위는 온통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람은 나뭇잎에 산들거리고 진아이다의 머리 위로 뻗친 기다란 딸기나무 가지를 이따금 흔들고 있었다. 어디선지 비둘기가 구구 울었다. 꿀벌들은 듬성듬성한 풀 위를 낮게 날아다니며 웅웅거리고 있었다. 눈을 들면 푸른 하늘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슬펐다. 무슨 시든지 하나 낭독해줘요. 난 당신의 시 낭독이 좋아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지만 그건 당신이 젊다는 증거죠. 푸시킨의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들려주세요. 아, 그것보다 우선 편히 앉으셔야겠어요. 진아이다는 낮은 어조로 말하고 팔꿈치로 몸을 받쳤다. 나는 편한 자세로 앉아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읊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진아이다는 이 구절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시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걸 말해주거든요. 시란 실제보다 더 훌륭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진실에 가까운 것을 들려주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자, 갑시다. 마에다노프가 어머니한테 와 있어요. 지금 프리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는 수 없죠, 뭐.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제발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줘요. 진아이다는 내 손을 잡아 끌며 급히 뛰어갔다. 우리는 함께 별채로 들어갔다. 마에다노프는 엊그제 출판되어 나온 자작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는 진아이다의 얼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가 내게 말한 마지막 말의 뜻을 풀어보려고 했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연적이 있어 뜻밖에도 그대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닌가. 벼랑간 마에다노프가 코맹맹이 소리로 고함을 쳤다. 그 순간 내 눈이 진아이다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살짝 얼굴을 붉혔다. 어째서 얼굴을 붉히던 걸까? 나는 놀란 나머지 온몸이 싸늘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에 번쩍였던 것이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순간부터 나의 번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무더니도 애를 태우며 이모저모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되도록 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끊임없이 진아이다를 관찰했다.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곧잘 혼자서 산책을 나갔고 또 오랜 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니곤 했다. 어떤 때는 몇 시간이고 방에 틀어박혀 손님이 와도 나와보지 않았다. 이전에 없던 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놀라운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다. 적어도 지니게 된 성 싶었다. 저 남자가 아닐까? 아니, 이 남자인지도 몰라. 그녀를 사모하는 남자들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나는 이렇게 속으로 자문했다. 그러나 나의 비밀 정책은 누구의 눈도 속이지 못한 것 같았다. 적어도 의사인 루신만은 내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하기는 루신 자신도 요즘 와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눈에 띄게 얼굴이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잘 웃어대기는 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공허하면서도 도끼를 품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그 재치 있는 풍자와 일부러 꾸민 듯한 노골적인 야유는 어느새 신경질적인 짜증으로 바뀌었다. 이봐, 자넨 뭐하러 이런 곳에 밤낮 찾아다니나? 하루는 공작 부인댁 응접실에서 나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을 때 그는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진아이다는 산책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공작 부인은 2층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하냐에게 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자네처럼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내 말투에 허세가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론 당황한 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공부는 무슨 공부?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으면서. 그러나 자네하고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진 않네. 자네만한 나이엔 오히려 그게 당연한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자네는 상대를 선택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셈이야.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그걸 자네는 알고 있나? 무슨 말인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다면 더욱 좋지. 나는 자네한테 충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네. 나처럼 나이 먹은 독신자라면 이런 데 드나들어도 무방하지. 이 세상에서 쓴맛 단맛 다 보았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자네는 아직 살가죽이 얇은 애숭이니까 이 집 공기는 자네에게 해롭단 말일세. 전염될지도 모르거든. 하여튼 내 말을 믿어두는 게 좋을 걸세.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가 아니야. 자넨 지금 과연 건강하다고 생각하나? 과연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자네가 요즘 사로잡혀 있는 그 기분이 과연 자네한테 이로울 게 뭔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까? 나는 입으로 이렇게 항변해 보았으나 속으로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봐요 젊은이. 의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그의 말 속에는 무언가 나에게 몹시 모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듯 싶었다. 자네가 누굴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건 아니 될 말이야. 미안하지만 자네 얼굴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다 그려져 있단 말일세. 물론 나도 자네한테 큰소리 칠 처지는 못되지. 나 자신만 하더라도. 내가 자네처럼 미친 인간이 아니라면 이런 집에 드나들 리가 없으니 말이야. 다만 한 가지 이상스러운 것은 어째서 자네처럼 영리한 인간이 자기의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느냐 하는 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며 다그쳐 물었다. 의사 루시는 냉소와 동정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군. 이런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요컨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이 집 분위기는 자네한테 해롭단 말일세. 재미있을지는 모르지. 그렇지만 실은 그게 아니야. 온실 속에서도 향긋한 냄새는 나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서 아주 살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러니 여보게, 내 충고를 받아들여 이제부터라도 책을 들여다보게. 이때 공작 부인이 들어와서 의사에게 이가 아파 죽겠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조금 후에 지나이다가 나타났다. 이봐요 의사 선생, 쟤를 좀 타일러 주세요. 하루 종일 얼음물만 마시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가슴이 약한 애가. 공작 부인이 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왜 그러시오? 루신이 지나이다에게 물었다. 얼음물을 마셨으면 안 될 게 있나요? 안 될 게 있냐고요? 감기에 걸려 앓다가 죽을 수도 있죠. 정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난 죽어도 좋아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뭔가 신통한 게 있나요?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난 얼음물을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당신은 일시적 만족 때문에 일생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나한테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난 이젠 행복이니 뭐니 하는 것 따윈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간단히 말해서 변덕과 고집, 당신의 성격은 이 두 마디 말로 전부 설명됩니다. 루신이 말했다. 지나이다는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어댔다. 미안하지만 좀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 당신의 진단은 완전히 오진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의사시군요. 안경이라도 좀 써보시죠.
난 지금 변덕 같은 걸 부릴 겨를이 없어요. 당신들을 놀려주거나 나 자신이 바보짓을 한다고 해서 그따위 짓이 뭐가 재미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다니 대체 무슨 고집을 부린다는 건가요? 무시 볼리데마르? 그녀는 갑자기 나를 노려보며 발을 굴렀다. 제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지 마요. 나는 남한테서 동정받는 게 제일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해롭지, 해로워. 이런 분위기는 정말이지 자네한테 해롭단 말일세. 제7장. 그날 저녁 자세키나 공작 부인의 집에는 언제나 드나드는 패거리가 모였는데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마이다노프 장시가 화제에 올랐다. 지나이다는 진심으로 그 시를 칭찬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만약 내가 시인이라면 뭔가 다른 소재를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리석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따금 기이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늘이 장밋빛이나 회색으로 물들어 있을 이런 새벽 무렵, 뜬 눈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면 한결 더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만일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웃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마이다노프에게 말했다. 천만에 절대로. 우리는 일제히 이렇게 외쳤다. 그녀는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옆으로 조용히 시선을 옮기며 말을 계속했다. 나는 말이에요. 밤중에 고요한 강 위에서 커다란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젊은 처녀들을 그릴 것 같아요. 달빛이 환하게 비쳐내리는데 처녀들은 흰옷에 흰 화환을 쓰고 모두들 노래를 부르거든요. 무슨 찬송가와 비슷한 노래를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고 말고요. 어서 다음을 말해 주십시오. 마이다노프가 꿈꾸는 듯한 어조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벼랑간 강 언덕 쪽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커다란 웃음소리, 횃불이 타는 소리, 그리고 장구치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건 밭구서의 여종들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떼를 지어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전경을 묘사하는 건 시인인 당신이 맡아서 해야만 할 거예요. 다만 내가 바라는 건 횃불은 매우 붉고 무섭게 연기를 내며 타오르고 밭구서 여종들 눈은 그들 머리에 둘러쓴 환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밭구서의 여종들은 배에 탄 처녀들을 자기 쪽으로 부릅니다. 처녀들은 찬송가를 뚝 그치고 맙니다. 노래를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처녀들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물결은 배를 강 언덕 쪽으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한 처녀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여기 이 장면을 묘사해야 돼요. 처녀가 달빛 속에서 살며시 일어나는 모양이라든지 다른 동무들이 깜짝 놀라는 모양을 말이에요. 그 처녀가 배전을 넘어서자 바쿠서의 여종들은 처녀를 에워싸고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그녀를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연기가 둥그렇게 피어오르고 모든 것이 수라장으로 변해버리는 그 광경을 그려야 해요. 그곳에는 다만 처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올 뿐, 그리고 강가에는 끌려간 처녀의 환이 떨어져 있고 지나이다는 입을 다물었다. 아, 그녀는 사랑에 빠졌구나. 나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뿐입니까? 마이다노프가 물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커다란 서사시의 주제가 될 수는 없지만 서정시의 재료는 되겠군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한번 살려봅시다. 그는 점잔을 빼며 말했다. 그건 로맨틱한 것이 되겠지요? 말레프스키가 물었다. 물론 로맨틱하지요. 이거 보세요. 당신들은 또 토론을 하려는 거군요. 지나이다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것보다 뭐 놀이라도 해요. 내기를 할까요? 루신이 말을 받았다. 아니, 내기는 재미없어요. 제일 그럴듯하게 비유를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놀이를 해요. 이것은 지나이다가 생각해낸 놀이다. 무엇이든 제목 하나를 내놓고 모두들 그것을 딴 사물과 비교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훌륭한 비유를 생각해낸 사람이 상을 받기로 했다. 얼마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분명히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상대는 누굴까? 나의 입에서는 무엇식 중에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제8장. 며칠이 흘러갔다. 진아이다는 점점 더 이상스럽게, 점점 더 알 수 없게 변해갔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녀는 등하자에 걸터앉아 뾰족한 책상 귀퉁이에 머리를 틀어박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온통 눈물투성이었다. 나는 그녀 옆으로 갔다. 갑자기 그녀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더니 느닷없이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틀기 시작했다. 아야! 마침내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아픈가요? 그럼 난 아프지 않은 줄 아세요? 네? 그러더니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한 줌 뽑아낸 것을 보자 진아이다는 소스라치며 외쳤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아, 가엾은 무시 볼리데 말을. 그녀는 뽑혀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모아 반지 모양으로 손가락에 감았다. 당신의 이 머리카락 매달에 너 늘 몸에 지니고 다닐게요. 그러면 당신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릴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줘요. 그녀의 두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무엇인지 아버지한테 따지고 들었으나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냉정하고 점잖은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곧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더욱이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다. 다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말다툼을 끝낸 어머니가 나를 자기 방에 불러 내가 자식이나 공작 부인네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한다고 매우 못마땅해 하며 꾸중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 손에 키스하고 그것은 이야기를 중단시켜야 할 때 언제나 내가 쓰는 술책이었다. 그러고는 내 방으로 물러나왔다. 진아이다의 눈물은 내 마음을 혼란 상태에 빠뜨렸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그냥 울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나이는 비록 16살이지만 역시 어린애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갖가지 공상에 사로잡혀 줄곧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특히 마음에 드는 곳은 반쯤 허물어진 그 온실이었다. 곧잘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우울하고 고독하고 불행한 청년임을 자처하고 가만히 앉아 있노라면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이 쓰디쓴 느낌이 내게는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 느낌 속에 마음껏 잠겨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이 담장 위에 앉아 물끄러미 먼 산을 바라보며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문득 무엇인지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미풍도 아니고 몸부림도 아닌 그 무슨 숨결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와 같은 것이었다. 나는 실선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발아래 한길에서 연회색 옷을 입고 장밋빛 양산을 어깨에 얹은 진아이다가 바쁜 듯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발을 멈추고 밀짚모자챙을 춥게 올리며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높은 담장 꼭대기에서? 몹시도 야릇한 미소를 띠며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곤 아 그렇지 하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밤낮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 이 길로 뛰어내려 봐요. 진아이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밀쳐낸 것처럼 벌써 밑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담장 높이는 4미터 이상이나 되었다. 나는 발부터 땅에 닿았지만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거기 쓰러진 채 한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진아이다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귀여운 어린애, 나에게 몸을 굽히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 속엔 근심스러운 듯한 상냥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어쩌자고 내 말을 곧이 들었느냐 말이에요.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 일어나세요. 그녀의 가슴은 바로 내 가슴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그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아, 그때 나의 심정은 어떠했으랴. 그녀의 부드럽고도 싱싱한 입술이 내 얼굴 전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내 입에도 닿았다. 그렇지만 그때 지나이다는 내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 표정으로 보아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내 양산이나 집어줘요. 어쩌면 내가 저런 곳에다 내동댕이 쳐버렸을까. 그렇게 날 보지 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나요? 아마 쇠기풀에 찔렸나 봐. 아니, 날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참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네. 말 대답도 않고. 그러더니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무슈 볼리데마르,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몸이나 깨끗하게 씻으세요. 내 뒤를 따라오면 안 돼요. 따라오면 난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그녀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재빠르게 저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길가운데 쭈그리고 앉았다. 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쇠기풀에 찔린 손이 뜨끔거리고 등은 욱신욱신 쑤시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나 그때 내가 경험한 행복감은 내 일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달콤한 아픔이 되어 내 전신에 넘쳐 흘렀고 급기야는 환희에 찬 도약과 부르짖음이 되어 용서 숨쳐 나왔다. 나는 아직도 어린애였던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몹시도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었다. 내 얼굴에 지나이다의 키스의 감촉을 생생하게 느끼며 나는 환희의 전율 속에서 그녀가 한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 뜻하지 않은 행복을 너무나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행복의 원인인 그녀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아니, 차라리 보고 싶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이제는 이 이상 운명한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오직 마지막 숨결을 깨끗이 거두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심정이었다. 이튿날 별채로 가며 나는 몹시 당황했다. 나는 자신이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점잖고 자연스러운 태도의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고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지나이다는 아무런 동요의 빛도 보이지 않고 지극히 태연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듯한 신용을 해보이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물었다. 나의 점잖고도 그리낌 없는 듯한 태도도 신비스러운 어떤 기분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동시에 당황하는 마음도 없어졌다. 물론 나는 지나이다에게 그 어떤 유별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내 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볼 때 역시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나이다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생긋이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어딘가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내가 먼저 어제 얘기를 끄집어내 볼까? 어제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갔는지 한번 꼬치꼬치 캐물어 볼까? 그러나 나는 그저 한 손을 저었을 뿐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버리고 말았다. 벨로브 조로프가 들어왔다. 나는 그가 나타나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성질이 온순한 말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라이다가 그런 말을 한필 틀림없이 얻어준다고는 합니다만 믿을 수가 없어 걱정이 되는군요. 무엇 때문에 그리 걱정이 된다는 것이요? 어디 얘기나 좀 해보세요. 지나이다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요? 당신은 말을 탈 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그렇고 갑자기 왜 말을 타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참견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맹수님.
그렇다면 표트르 바실리에비치한테 부탁하겠어요. 표트르 바실리에비치란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청을 들어주리라 믿고 있는 듯한 그녀의 말투와 서슴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말을 타고 소풍을 가려는 겁니까? 벨로브조로프가 말했다. 그분과 함께 가든지 다른 분과 함께 가든지 당신한테는 매 한 가지겠죠. 당신하고 함께 가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나와는 함께 안 간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수 없지요. 어쨌든 나는 말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으시겠어요? 미리 말해두겠지만 순한 말이라고 해서 소 같은 놈을 끌고 오면 안 돼요. 나는 마음껏 한번 달려보고 싶으니까. 아마 곧 잘 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말레프스키인가요? 왜 그분과 함께 가면 안 되나요, 맹수님?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눈을 번득거릴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데리고 갈 테니. 당신도 아시잖아요. 지금 말레프스키 같은 사람은 내 안중에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당신은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벨로브조로프는 투덜거렸다. 지나이다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말로 안심이 됩니까? 오, 맹수님도 참 딱하시군요. 지나이다는 달리 할 말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무슈 볼리데마르,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나는 사람이 많은 곳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밑으로 내리깐 채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당신은 둘이 마주 앉아 있는 편이 좋겠죠? 좋아요. 그럼 벨로브조로프 씨 곧 가서 수고 좀 해줘야겠어요. 말은 내일까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돈은 어디서 생긴단 말이냐? 공작 부인이 말 참견을 했다. 지나이다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들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벨로브조로프 씨가 나를 믿고 돌려줄 테니까. 돌려주어? 돌려주다니? 부인은 입속말로 중얼거리다가 벼랑간 목청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두냐 수카야 하고 하녀를 불렀다. 벨로브조로프는 인사를 했다. 나도 그와 함께 물러나왔으나 지나이다는 나를 만류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이 일어나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갔다. 멀찍이 나가서 슬픈 심사를 좀 풀어볼 작정이었다. 청명한 날씨인데다 그다지 덥지도 않았다. 즐겁고 상쾌한 바람이 땅 위를 감돌며 모든 것을 가볍게 흔들 뿐 아무런 불안감도 없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산과 숲속을 헤맸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나는 골짜기로 내려왔다. 좁다란 모래밭길이 꾸불꾸불 골짜기를 따라 시내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문득 분명치는 않으나 말발굽 소리 같은 것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아버지와 지나이다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여자 쪽으로 굽히고 한 손으로 발목을 누르며 무슨 얘긴지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잠자코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문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처음 내가 본 것은 두 사람뿐이었지만 잠시 후에 골짜기 저쪽 모퉁이에서 경기병 제복을 입고 외투를 걸친 벨로브조로프가 거품을 입에 문 검정말을 타고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늠름한 그 말은 머리를 좌우로 내젓고 코를 부르렁거리며 날뛸 것 같은 몸짓으로 가까이 왔다. 벨로브조로프는 고삐를 당기기도 하고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나는 옆으로 피해버렸다. 아버지는 말고삐를 고쳐지며 지나이다에게 기울였던 몸을 바로잡았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말을 달려 지나가 버렸다. 벨로브조로프는 군돌을 절거덕거리며 쏜살같이 그 뒤를 쫓아갔다. 벨로브조로프의 얼굴은 저렇게 새빨간데 지나이다는 어째서 그렇게 안색이 창백할까? 아침서부터 대낮이 되도록 말을 달렸는데도
얼굴이 창백하다니 웬일일까? 나는 걸음을 재촉해 점심시간 직전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미 말쑥하게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는 어머니의 안락의자 옆에 앉아 부드럽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평론 잡지의 사회면을 어머니에게 읽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나를 보자 온종일 어디가 있었느냐고 물은 다음 도대체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아무데나 함께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질색이라고 말했다. 나는 혼자서 바람을 쐬고 왔다고 대답하려다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웬일인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지나이다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몸이 편치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별채를 드나드는 남자들이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당지가를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다만 마이단 오프만은 예외였다. 그는 감격할 기회가 없어서 버리자 매우 풀이 죽어 실정을 내는 것 같았다. 빌로브 졸로프는 양복 단추를 모조리 채우고 얼굴이 뻘게 가지고 시무룩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말레프스키 백작의 헬쑥한 얼굴에는 언제나 음흉한 느낌을 주는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루시는 하루에 두 번씩 찾아오긴 했지만 오래 앉아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얼마 전에 그의 충고를 받은 이후부터 그를 약간 꺼려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그를 따르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네스쿠친의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그는 몹시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굴었고 각가지 화초의 명칭이라든가 성질 같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불쑥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자기 이마를 두드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아, 나는 바보였어. 그 여자를 놀아먹는 계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에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 그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물었다. 자네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네. 루시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지나이다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녀는 불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정말 무의식 중에 나한테서 얼굴을 돌려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괴로웠고 그것이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어쩔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그녀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면서 은근히 먼 데서 그녀를 감시하려 했지만 그것도 반드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얼굴이 아주 딴판이 되어가고 모든 면에서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이와 같은 변화가 특별히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어느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의 일이었다. 나는 가지가 모승한 마을 오줌나무 그늘 밑에 있는 나지막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장소를 특히 좋아했다. 거기서는 지나이다 방의 창문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꼼짝 않고 앉아서 창문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것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창문이 열리고 지나이다가 나타났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나 어깨, 손 할 것 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서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여태껏 그런 그녀의 눈길을 본 적이 없었다. 드디어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더니 그것을 입술과 이마로 가져갔다. 그리고 불시에 손가락을 펴서 귀에 덮인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휙 젖혔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고 나서 창문을 탁 닫아버렸다. 사흘쯤 후 정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나는 옆으로 피해버리려 했으나 그녀 쪽에서 나를 제지했다. 손 좀 잡아보세요. 예전처럼 상냥한 표정으로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은 잔잔히 빛났고 얼굴에는 흡사 아지랑이를 통해 보는 듯한 아늑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이젠 다 나았어요. 몸이 조금 나른하긴 하지만 곧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대답하며 그녀는 작은 장미꽃을 한 송이 따 들었다. 그럼 다시 예전처럼 되어주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변하긴 변한 모양이죠. 변하고 말고요. 나는 입속말로 대답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쌀쌀하게 굴었어요. 나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면 뭘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당신은 싫다. 그것뿐이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 울분에 찬 말투로 소리쳤다. 아니에요. 사랑해 주세요. 그렇지만 전처럼 그렇게는 말고. 그럼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말을 들어봐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당신의 아주머니뻘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못 된다면 누님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지나이다는 내 코 밑에 장미꽃을 가져다 대며 말했다. 당신 눈엔 내가 어린애로 보일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렇고 말고요. 어린애지요. 그렇지만 귀엽고 잘생기고 영리한 애라 나는 정말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시종으로 삼을 테니 그리하세요. 시종이란 항상 주인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새로 받은 직위의 표시를 주겠어요. 나의 총애를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내 재킷 단추구멍에다 장미꽃을 꽂아주며 말했다. 그렇지만 이전엔 이와는 다른 종류의 총애를 당신한테 받았습니다. 나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나, 참 기억력도 좋지. 그럼 할 수 없어요. 난 지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몸을 굽히더니 내 이마에 깨끗하고 침착하게 키스를 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하는 모양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지나이다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자, 우리 시종 양반 나를 따라와요. 그녀는 별채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뒤를 쫓아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줄곧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 이 어젯한 처녀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나이다와 동일한 인물이란 말인가. 그녀는 걸음걸이까지도 전보다 더 얌전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 전체에 전과는 다른 위엄이 깃들어 있는 것 같고 더욱 세련되어 보였다. 아, 이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강하게 불타올랐던가. 제9장. 점심때가 지나서 별채에는 다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공작의 딸도 그 자리에 나타났다. 내가 좋음처럼 잊을 수 없는 그 첫날 저녁에 모였던 멤버가 모두 와 있었다. 마이다노프는 이날 누구보다도 먼저 나타났는데 그는 새로 지은 시를 가지고 왔다. 역시 내기 놀이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은 기묘한 방법도 어리석은 장난도 떠들썩한 소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나이다는 좌석 전체에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켰다. 나는 시종의 자격으로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여러 가지 놀이 가운데서도 특히 그녀는 제비를 뽑은 사람이 꿈 얘기로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꿈 얘기라는 것이 도대체 재미없기도 하려니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면 일부러 꾸며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면 제각기 꾸며낸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반드시 자기가 꾸며낸 얘기여야 해요. 역시 벨로브 졸로프에게 맨 먼저 이야기할 차례가 갔다. 젊은 경기병은 당황해서 난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버럭 숙고함을 쳤다. 두 번째 제비는 지나이다가 뽑았다. 그녀는 천장으로 눈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내 얘기를 하지요 하고 입을 열었다.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리어리한 궁전을 상상해 주세요. 여름밤인데 호화찬란한 무도회가 열렸어요. 이 무도회는 젊은 여왕이 베풀었는데 그 궁전은 온통 금이나 수정이니 비단이니 갖가지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당신은 사치를 좋아합니까? 루신이 가르쳤다. 사치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나는 아름다운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훌륭한 것보다도 더 좋단 말입니까? 어쩐지 빈정대느라고 묻는 말 같군요.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내 얘기를 방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호화찬란한 무도회예요. 많은 손님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젊고 훌륭하고 넘넘하며 그리고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여왕을 사모하고 있어요. 손님 가운데 여자라고는 없습니까? 말레프스키가 물었다. 없어요. 아니 있기는 있어요. 그럼 모두 못생긴 여자들 뿐이겠군요. 미인들이지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여왕한테 반했거든요. 여왕은 날씬하고 키가 큰데 그 검은 머리엔 자그마한 금관을 쓰고 있어요. 나는 지나이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우리보다 훨씬 고상하게 보였고 움직일 줄 모르는 잔잔한 눈썹과 흰 이마에선 형용할 수 없이 밝은 예지와 위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 여왕이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지나이다는 얘기를 계속했다. 모두들 여왕을 애워싸고 제가 할 게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여왕의 마음에 들려고 말재주를 부립니다. 그럼 여왕은 아첨을 좋아하는군요. 로신이 물었다. 참 심술궂은 양반이네. 번번이 남의 말을 가로채고. 그야 비위를 맞춰주는 게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왕한테는 남편이 있습니까? 말레프스키가 끼어들었다. 거기까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없다고 합시다.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왕은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또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얼굴은 본체만치 합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여섯 개의 창문이 열려 있는데 창밖으로는 커다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굵다란 나무가 무성한 어두운 정원이 보입니다. 여왕은 물끄러미 정원을 내다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나무 그늘에 분수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한데 그것이 무슨 요령처럼 길게 흐느적거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왕은 사람들의 말소리와 음악소리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모두 고상하고 현명하고 또 부유한 분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워싸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며 모두 내 발밑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는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분수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고 또 보석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나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갈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려 할 때 나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정원의 어둠 속으로 물소리가 속삭이는 분수 뒤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지나이다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건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말레프스키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지나이다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여왕의 손님들 가운데 끼어 있다가 분수 옆에 서 있는 그 행운아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루신이 불쑥 입을 열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나이다가 말을 막았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한 사람씩 얘기할게요. 벨러브 졸로프 씨, 당신은 그 사람한테 결투를 신청할 거고 당신은요? 니르마츠키 씨,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 당신은... 그녀는 잠깐 동안 더듬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글쎄, 당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요? 나는 왕실 러사의 집 책상 이렇게 여왕에게 충고할 것입니다.
손님들을 상대할 정신적 여유가 없는 그런 때에 무도회는 열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요. 로신이 대답했다. 아마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백작 당신은? 나 말입니까? 말레프스키는 역시 음흉한 미소를 띠며 반문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독이든 과자를 권하겠지요. 지나이다가 대신 대답했다. 말레프스키의 얼굴은 약간 일그러졌으나 금방 껄껄거리며 웃어버렸다. 지나이다는 계속했다. 볼리데마르, 당신은 아마 이젠 그런 얘기 그만두고 우리 무슨 다른 놀이라도 합시다. 볼리데마르 군은 시종의 자격으로 여왕이 정원으로 달려나갈 때 그 기다란 치맛자락을 잡아드릴 겁니다. 말레프스키가 독을 품은 어조로 말했다. 나는 전신의 피가 머리끝으로 확 치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지나이다가 내 오른쪽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백작, 나는 당신한테 말을 함부로 할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나는 절대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말엔 조금도 그런 뜻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모욕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말레프스키는 파랗게 질려가지고 중얼거렸다. 지나이다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럼 남아있어도 좋아요. 하기는 나나 볼리데마르 씨가 화를 낼 필요는 없지요. 당신은 농담삼아 좀 빈정거렸을 뿐이고 또 그러는 걸 재미있어 하는 분이니까. 그녀는 아무렇게나 손짓을 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소한 사건이 있은 후 내기 놀이에도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모두가 좀 겸연쩍은 표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명치 않은 무거운 감정 때문이었다. 누구 한 사람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자기 자신에게서도 동료들에게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이다노프가 자작시를 낭독했다. 그러자 말레프스키는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그 시를 칭찬했다. 저 친구가 이젠 아주 착한 인간으로 보이려고 애쓰는군. 루신이 내게 속삭였다. 얼마 후에 우리는 흩어졌다. 지나이다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 잠겨버렸고 공작 부인은 하인을 보내 두통이 난다고 했으며 또 니르마츠키는 신경통이 심하다고 우는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늦도록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지나이다의 얘기가 내게 깊은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정말 그 얘기 속에 암시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암시했을까? 그러나 확실히 그렇다고 인정할 근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볼을 베개에 번갈아 대고 몸을 뒤척거리며 혼자 소곤거렸다. 그러나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의 지나이다의 표정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네스쿠친의 공원에서 로신이 무심결에 부러지던 말과 나에 대한 그녀의 급변한 태도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상상의 실마리를 잃고 말았다. 상대는 대체 누굴까? 만약 그 분수가의 행운아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짓이라도 해낼 수 있고 또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터인데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정원, 분수, 정원에 좀 나가볼까? 나는 분수의 옷을 입고 집에서 빠져나왔다. 캄캄한 밤이었다. 나는 정원의 오솔길이란 길은 모조리 다 걸어다녔다. 나의 가벼운 발소리가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 또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했다. 나는 때때로 발을 멈추고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담장 가까이에 와 가느다란 말뚝에 기대었었다. 벼랑간 네댓발자국 앞에서 언뜻 여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갔다. 나는 눈을 모아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숨을 죽였다. 저건 무엇일까? 내가 정말 발소리를 들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심장의 고동소리였을까? 나는 겁이 났다.
누구요? 거기 있는 건? 나는 가느다란 소리로 물었다.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하늘에 쓰는 불줄기 같은 것이 번쩍였다. 진아이다? 라고 나는 물어보려 했으나 목소리는 입술에 얼어붙고 말았다. 한밤중에 종종 그렇듯이 주위가 쥐죽은 듯 갑자기 고요해졌다. 숯불 속의 귀뚜라미까지 울음소리를 멈춰버렸다. 다만 어디선가 탁 하고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을 뿐이다. 나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얼마 후 내 방의 싸늘한 잠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이상스러운 흥분을 느꼈다.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갔다가 고독 속에 홀로 남은 것 같은 다른 사람의 행복 옆을 지나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제10장. 이튿날 나는 진아의 달을 먼 빛으로 언뜻 보았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마차를 타고 어디론지 나가고 있었다. 나는 루신과 말레프스키를 만났다. 루신은 나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으나 젊은 백작은 일부러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못 다정하게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 시종 양반이시로군. 말레프스키는 나한테 말을 걸었다. 마침 잘 만났네. 자네가 모시고 있는 어여쁜 여왕께서는 무얼 하고 계시나? 말쑥하게 잘생긴 그의 얼굴도 그 순간 내게는 징그럽기 짝이 없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이 조롱하는 듯한 경멸의 빛을 띠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넨 역시 내게 화를 내고 있나? 그건 너무한데? 자네한테 시종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아니니까. 여왕에겐 시종이라는 게 붙어있게 마련이지. 이건 신뢰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 자네한테 한마디 충고하겠는데 자네는 직무에 소홀한 것 같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시종이란 항상 여왕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시종은 여왕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여왕의 거동까지 일일이 살피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일세.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 나는 알아들을 만하게 똑똑히 말한 것 같은데.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말이야. 낮에는 그럭저럭 큰 탈은 없겠지. 낮엔 밝고 또 사람의 눈도 많으니까. 하지만 밤엔 어쨌든 탈이 나기 쉽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넨 밤마다 자지 말고 잘 살피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하는 것뿐일세.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살펴야 하네. 아마 자네는 나한테 감사하단 말을 하게 될 걸세. 말레프스키는 깔깔거리고 웃고는 나에게서 몸을 돌렸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한 말에 무슨 특별한 뜻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필경 나를 좀 놀려주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서운 독이 되어 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솟아 올라왔다. 아, 그랬던가. 그렇지. 어쩌냐게 내가 무언가에 이끌려 정원으로 끌려나간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야. 누굴까? 어쨌든 어느 놈이든 내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재미없을걸. 누구든지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온 세상에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야 말겠어.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책상 수첩을 열고 얼마 전에 산 영국제 칼을 꺼내 칼날을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굳은 결심과 함께 그것을 호주머니 속에 간직했다. 나의 심장은 독을 품고 긴장되어 돌처럼 굳어졌다. 나는 밤중까지 찌푸린 미간을 한시도 펴지 않았고 악다문 입술을 놓추지도 않았다. 나는 칼을 호주머니 속에서 움켜쥔 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느낌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어느 정도 유쾌한 기분까지 자아내 정작 진아이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도 않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 거의 날마다 초조한 심정을 억제하고 있는 듯한 어머니가 나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눈치채고 밤삼을 먹을 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보리자루를 노리는 생쥐새끼처럼 뼈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 나는 대답 대신 관대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모두들 내 속을 알고 있다면 하고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시계가 밤 11시를 쳤다. 이젠 시간이 됐겠지. 나는 악담은 이 사이로 이렇게 속삭이며 양복 저고리의 단추를 턱 밑에까지 채우고 팔소매를 걷은 후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미리부터 지키고 서 있을 장소를 생각해 두고 있었다. 정원의 한쪽 끝 우리 집과 자색기난의 뜰안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 옆에 한그루의 전나무가 외따로 서 있었다. 그 무성한 나뭇가지 밑에 서 있으면 어둠이 허락하는 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죄다 볼 수 있었다. 나는 전나무 밑에 가서 나무줄기에 몸을 기대고 망을 보기 시작했다. 전날 밤과 같이 고요한 밤이었다. 그러나 하늘엔 구름이 얼마 없어서 나무 덤불뿐만 아니라 키가 큰 화초의 윤곽까지도 똑똑히 분간할 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숨 가쁜 순간이었다. 아니 무서울 지경이었다. 나는 이미 어떠한 사태라도 각오하고 있었지만 다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뒤끓던 피는 점차로 식어서 조용해졌다. 이러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 내가 생각해도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나는 말레프스키의 놀림감이 되었나 보다 하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내가 숨어있던 장소를 떠나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것이 쥐죽은 듯하고 우리 집 개까지도 살인문 옆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무너진 온실벽에 기어올라 눈앞에 펼쳐있는 들판을 바라보며 지나이다와 만나던 그날을 회상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나는 흠칫하고 놀랐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나뭇가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나는 껑충껑충 두 번 만에 온실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섰다. 가볍고 빠르면서도 조심성 있는 발소리가 분명히 정원 속에서 울려왔다. 저놈이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경련을 일으킨 듯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발소리는 곧장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몸을 구부리고 발소리가 나는 쪽으로 목을 길게 뽑았다. 드디어 한 남자가 나타났다. 아, 이게 웬일인가? 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는 검은 망토로 몸을 감싸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나는 곧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발 뒤꿈치를 들고 가만가만 내 옆을 지나갔다. 아무것도 내 몸을 감춰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거의 땅과 맞닿을 정도로 너부죽이 몸을 구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거기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나는 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출현에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아버지가 어느 쪽으로 와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처음에는 통 짐작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주위가 또다시 고요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몸을 펴고 아버지는 무엇하러 이렇게 깊은 밤중에 정원을 거닐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엉겹결에 칼을 물속에 떨어뜨렸지만 그것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만취 상태에 있다가 대본에 취기가 가신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나무 밑에 있는 그 벤치를 찾아가서 지나이다의 침실 창을 쳐다보았다. 유리창은 밤하늘에 내리비치는 희미한 광선을 받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갑자기 유리빛이 변했다. 그리고 창 안쪽에서 하얀 커튼이 살며시 내려와 창뜨까지 다 가리더니 다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시 내 방 안에 들어서자 나는 거의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건 또 무엇일까? 꿈인가 우연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른 상상은 너무나 새롭고 괴이한 것으로 나는 그런 생각에 깊이 잠길 용기마저 없었다.
제11장. 이튿날 아침 나는 심한 두통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의 흥분은 사라지고 그 대신 무거운 의혹과 여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우수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흡사 나의 내부의 그 무엇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색을 번갈아가며 몰래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연했고 어머니는 역시 언제나처럼 마음속에 초조함을 숨기고 있는 눈치였다. 가끔 하는 버릇대로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상냥하게 말을 걸지나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날마다 내게 보이던 차가운 애무마저 보여주지 않았다.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의 탐험 이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해보려 하면 나는 아마도 커다란 곤란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괴이한 열병을 앓았을 때와 같이 지극히 모순된 감정, 사랑, 의혹, 희망, 기쁨, 번뇌 이런 것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혼동계였다. 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기가 두려웠다. 나는 무슨 일이든 분명히 의식하는 것을 꺼려 했다. 나는 그저 어떻게 하루해를 저녁 때까지 보내느냐 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이었다. 그 대신 밤에는 잘 잤다. 어린애다운 단순한 소견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되도록 아버지를 피하려 했으나 진아이다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 앞에 나서면 나는 뜨거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불태우며 녹여버리던 그 불이 대체 어떤 불인지는 별로 알 필요가 없었다. 나로서는 불타며 녹아버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온갖 감상에다 스스로를 내맡긴 채 나 자신을 농락해 보기도 하고 추억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예감에서 눈을 가려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번뇌도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청천 병력과 같은 사건이 돌발하여 모든 것의 결말을 짓고 나를 새로운 궤도로 옮겨놓았던 것이다. 어느 날 꽤 오랫동안 산책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나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 식사를 할 생각이 없다며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인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눈치챘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다행히도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하인인 필리프라는 만만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시를 무척 좋아했고 게다가 기타의 명수였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 하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실이 나쁘다고 공격하며 옆집 딸과의 교제를 물고 늘어졌다. 아버지도 처음엔 변명했으나 나중에는 불끈 화를 내며 좀 지나치게 대꾸했으므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공작 부인한테 준 수표 얘기를 꺼내며 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딸까지 몹시 좋지 않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협박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소동이 일어난 동기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편지입니다. 누가 그런 편지를 써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는데요. 그럼 이웃집 딸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나는 간신히 이렇게 물었다. 손발이 싸늘해지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가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필리프는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빡였다. 잊고 말고요. 그런 일은 끝까지 숨길 수는 없지요. 그 방면으론 주인님도 꽤 조심성이 있으신 편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마차 같은 것을 빌려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딴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나는 필리프를 돌려보내고 침대 위에 쓰러졌다. 나는 목 놓아 울지도 않았고
또 절망 속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째서 진작 좀 더 빨리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는가를 이상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가 알게 된 이 사실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 뜻밖의 발견은 나를 여지없이 분쇄해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은 끝장이 났다. 내가 아끼던 꽃은 한꺼번에 모조리 꺾여 내 주위에 흩어진 채 짓밟혀버리고 만 것이다. 이튿날 어머니는 이사를 간다고 말했다. 아침에 아버지는 어머니 침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식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밖에는 나오지 않았고 이사한다는 결심도 바꾸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공연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정원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고 또 한 번도 별채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시내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아르바트 광장 옆에는 우리 집이 하나 더 있었다. 아버지 자신도 이제는 별장에 남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탁한 것 같았다. 모든 일이 조용하게 천천히 진행되어 갔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한테 사람을 보내서 몸이 불편한 탓으로 출발 전에 찾아뵙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인사를 전했다. 나는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한시바삐 모든 것이 결말이 나기만을 바랐다. 다만 한 가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어째서 그 젊은 처녀가 그래도 공작의 딸이라는 어엿한 신분을 가진 여자가 아버지한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돌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다못해 벨로브 조로프한테라도 시집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대체 아버지한테 무엇을 바랐던 것인가. 자기의 장래를 파멸시킬 거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애착이라는 것이다. 별채의 창에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보였다. 저건 진아이다의 얼굴이 아닐까. 과연 그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못하고 헤어질 수는 없었다. 나는 기회를 보아 별채로 찾아갔다. 응접실에는 공작 부인이 여느 때처럼 무뚝뚝한 말투로 나를 맞았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련님? 왜 그렇게 빨리 옮겨가지요? 나는 부인의 얼굴을 살펴보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필리퍼에게서 들은 수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부인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적어도 그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옆방에서 까만 옷을 입고 빗질을 하려고 머리를 풀어헤친 진아이다가 헬쑥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않고 내 손을 잡고는 자기 방으로 끌고 갔다. 당신 목소리가 들려와서 곧 달려나갔지요. 당신은 아주 태연하게 우를 버리고 가는군요. 무정하기도 하지. 아가씨, 난 당신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진아이다는 눈을 모아 나를 바라보았다. 네, 들었어요. 그러나 와줘서 고마워요. 난 당신을 만나지 못하는가 보다 생각했지요. 나를 나쁘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이따금 당신을 골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니까요. 그녀는 외면을 하고 창가에 몸을 기대고 섰다. 정말이에요. 난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몹쓸 연이라 생각하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요? 나는 비통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나의 심장은 이전처럼 극복할 수 없는 힘에 매혹되어 떨려왔다. 내가 말입니까? 믿어주십시오. 진아이다 알렉산드로브나. 비록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또 아무리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겠습니다. 그녀는 휙 하고 나에게 몸을 돌리더니 두 팔을 크게 벌려 내 머리를 끌어안고는 뜨겁고도 힘찬 키스를 퍼부었다. 이 열렬한 작별의 키스가 누구를 찾는 것이었는지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으랴. 그러나 나는 굶주린 듯 그 단맛에 취했다. 나는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녕히, 안녕히.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녀는 나를 떼어놓고 나가버렸다. 나도 그 집에서 물러나왔다. 그때 내 가슴에 서렸던 심정을 도저히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러한 심정을 언제든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생애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자신을 불행하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는 시내로 옮겨왔다. 나는 쉽사리 지나간 일을 잊어버릴 수 없었고 따라서 금방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었다. 나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조금도 나쁜 감정을 품지는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산책로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루신을 만났다. 나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나는 그의 솔직하고 허식이 없는 성격이 좋았다. 더욱이 그가 내 마음속에 추억을 떠오르게 한 점에서 내게는 더없이 반가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야, 자네로군 그래. 어디 얼굴이나 좀 보여주게. 여전히 안색은 노랗지만 그래도 눈 속에는 예전처럼 먼지가 끼어있진 않군. 잘 되었어. 그래, 어떤가? 공부라도 하나? 그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에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어쨌든 좋아. 루시는 계속했다. 풀이 죽어 있을 필요도 없어.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데 정신 팔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지. 공연이 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요새 이렇게 굴룩굴룩 기침을 하고 있다네. 그건 그렇고 벨로브 졸업은 말이야. 자네 소식 들었나?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카프카스로 갔다는 말도 있고 자네처럼 젊은 친구에겐 이게 좋은 교훈이 될 거야. 벨로브 졸업의 경우도 결국은 적당한 시기에 단념을 하고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지. 그래도 자네는 용케 빠져나온 모양이네만 또다시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네. 그럼 잘 있게. 이젠 걸려들지 않지.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을 테야. 그러나 나는 또 한 번 진아이다를 만날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제12장. 아버지는 날마다 말을 타고 외출했는데 어느 날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 그것은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장화에는 박사까지 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졸랐다. 그것보다 말타기 놀이나 하고 노는 게 좋을 거야. 내 말을 가지고는 나를 따라오지 못해. 따라갈 수 있어요. 나도 박차를 달 테니까요. 그럼 마음대로 하렴. 우리는 집을 났었다. 내 말은 털이 복슬복슬한 시커먼 망아지였는데 다리가 튼튼해서 망아지치곤 곧잘 달렸다. 하기야 아버지의 말이 마음껏 달릴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발을 자주 놀려야 했지만 어쨌든 뒤떨어지지 않고 용케 따라갔다. 우리는 가로수가 우거진 거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돌고 나서 제비치의 들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스크바 강을 두 차례나 건넜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니 생각했다. 아버지가 내 말이 지쳤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갑자기 내 곁을 떠나 크로임스키 여울 근처에서 방향을 옆으로 돌리더니 강변을 따라 자꾸만 달려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말을 몰았다. 낡은 통나무 목재를 높다랗게 쌓아올린 곳까지 와서 아버지는 날쌔게 말에서 내리더니 나도 말에서 내리라고 했다. 그러더니 말꽃비를 내게 주며
여기 통나무 옆에서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혼자서 좁다란 골목길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말 두피를 끌고 강변을 이리저리 걸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할 일 없이 그 통나무 옆을 오락가락 했다. 외롭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와 주지 않았다. 기다리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으로 슬금슬금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골목길 끝까지 가서 모퉁이를 돌아서자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내가 있는 데서 40걸음가량 되는 한 길, 어떤 목조 건물의 열려진 창문 앞에서 아버지가 이쪽으로 등을 쥐고 서 있었다. 아버지는 창턱에 가슴을 대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커튼에 반쯤 몸을 가리고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진아이다였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돌기둥이 되어버렸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달아나려 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다 본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기심보다도 강하고 시기심보다도 강하며 공포보다도 강한 감정이 내 발을 떼지 못하게 했다. 나는 그쪽을 유심히 바라보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무엇인지를 우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진아이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려 하지 않는 눈치였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그녀 얼굴을 눈앞에 똑똑히 그려볼 수 있다. 슬프고도 심각한 표정을 한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우수와 더불어 몸도 마음도 모두 미쳐버린 듯한 애정, 그리고 어떤 절망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짤막한 말로 간단히 대꾸하고는 눈을 내리깐 채 열 번 웃음을 띠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온순하면서도 완고한 결심이 서린 미소였다. 아버지는 어깨를 움찔해 보이고 모자를 고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음이 초조해질 때 언제나 하는 버릇이었다. 조금 후에 당신은 헤어져야 해요. 이런 하는 말이 들렸다. 진아이다는 몸을 똑바로 펴고 한 손을 내밀었다. 순간 내 눈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자기 팔소매의 먼지를 털고 있던 채찍을 느닷없이 들어올렸다. 뒤이어 팔꿈치까지 내놓은 그녀의 팔이 채찍에 맞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악 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진아이다는 꿈틀하고 몸을 떨고는 말없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나서 자기의 손을 조용히 입으로 가져가서 뻘겋게 된 채찍 자국에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채찍을 내던지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 층계를 달려 올라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진아이다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두 손을 벌리고 머리가 뒤로 젖혀진 채 창가에서 떨어져 방으로 사라져 갔다. 나는 놀란 나머지 정신이 마비되어 의혹에 찬 공포를 가슴에 안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달려 나왔다. 하마터면 아버지 말을 놓칠 뻔하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냉정하고도 참을성 있는 아버지가 이따금 광적인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방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곧 이렇게 느꼈다.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더라도 진아이다의 그 몸짓, 그 눈매, 그 미소를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여자가 매를 맞다니, 매를 맞다니. 예, 너 뭘 하니? 말을 이리 줘.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말 고삐를 아버지에게 내주었다. 아버지는 훌쩍 말에 올라탔다. 아버지는 앞으로 말을 달렸다. 나는 그 뒤를 바싹 따라갔다. 아버지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혼자서 적적했겠구나. 아버지는 내뱉듯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15분이나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것이 사랑인가 보다. 노트와 교과서들이 놓인 책상 앞에 앉으며 그날 밤 나는 또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한테라도,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얻어맞으면 붕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던가. 이 한 달 동안 나는 여간 성숙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의 사랑도, 거기 따르는 온갖 번민과 고통도 내가 이제야 겨우 상상할 수 있게 된 미지의 그 무엇인가에 비교한다면 어쩐지 아주 조그만 어린애의 장난 같은 것이라고 여겼었다. 두 달 후에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 후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졸도로 급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를 데리고 그곳에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 돌아가시기 4, 5일 전에 아버지는 모스크바에서 온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몹시 흥분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무엇인지를 부탁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졸도를 일으킨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나에게 편지를 쓰다가 그만두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하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하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꽤 많은 금액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대학을 가 졸업했을 뿐이었으므로 과연 무슨 일을 시작할 것인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극장에서 뜻밖에도 마이다노프를 만났다. 그는 결혼을 하고 취직도 했다는데 내가 보기엔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쓸데없이 감격하는가 하면 금세 풀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자네 아나, 돌리스카야 부인이 이곳에 있다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돌리스카야 부인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아니, 자네 잊었나? 왜 우리가 모두 홀딱 반했던 그 자새끼나 공작 부인의 딸 말일세. 자네도 역시 우리 축에 끼지 않았었나? 생각나겠지. 네스쿠친의 공원 근처의 별장 말이야. 그 여자가 돌리스키와 결혼했나요? 그렇다네. 그럼 그 여자가 여기 이 극장에 왔단 말입니까? 아니, 페테르부르크에 있단 말이지. 요 며칠 전에 이곳에 왔었는데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더군.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좋은 사람인데 재산도 꽤 있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내 동료였어. 자네도 알고 있는. 왜 그 사건 이후 그 여자는 배우자를 구하기가 꽤 힘들었지. 여러 가지 소문이 뒤따라 다녔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원래 영리한 여자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을 리 있나. 한번 그 여자한테 가보게. 자네라면 아주 반가워할 거야. 그 여자는 더 예뻐졌다네. 마이다노프는 지나이다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제부터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추억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곧 옛날 애인을 찾아가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 한 주일 두 주일 그대로 넘겨버렸다. 드디어 제무토 호텔에 가서 돌리스카야 부인을 찾았을 때 나는 그녀가 나흘 전에 해산하다가 죽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무엇인지 가슴 속에서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비통한 상념이 거부할 수 없는 격렬한 비난이 되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죽고 말다니. 나는 흐려지는 눈으로 문지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조용히 한 길로 나와 정처 없이 걸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앞을 가로막았다. 그 젊고 열렬하고도 빛나던 생명은 그렇게 끝장이 났단 말인가. 그처럼 조용히 흥분하면서 애타게 달려간 궁극의 목적이 이런 것이었던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는 촉촉한 땅 및 어둠 속에 묻혀 좁은 관 속에 들어있을 그 귀한 모습, 그 눈, 그 머리카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무심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는 들었노라 죽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나는 역시 무심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노라. 오 청춘이여, 청춘이여, 그대는 아무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그대는 마치 우주의 온갖 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우수도 그대에게는 위로가 되며 비에조차 그대에게는 어울린다. 그대는 대담하며 자부심이 강하다. 그대는 보아라 사람들아, 세상은 오로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대의 좋은 시절도 흘러가 버려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그대가 차지했던 모든 것은 햇빛을 받은 백납처럼, 그리고 눈처럼 녹아 없어져 버린다. 어쩌면 그대가 지니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폐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대의 충만한 힘을 다른 무엇에도 기울여보지 못하고 바람결에 따라 흩날려 보내는 점에 숨어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으로부터 아, 만일에 내가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냈을 것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믿는 그런 점에 숨어있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도 역시 그렇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첫사랑의 환영을 오직 한 가닥 한숨과 권태로운 감각만으로 간신히 더듬는 주제에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으랴. 얼마나 풍성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실현되었던가. 그리고 나의 인생에 황혼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한 지금 봄날 새벽에 한바탕 휘몰아치고 지나간 뇌우에 대한 것보다 더욱 상쾌하고 더욱 귀중한 추억이 과연 남아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공연히 스스로를 비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철없던 청춘 시절에도 나는 나에게 호소하는 슬픈 음성이나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엄숙한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지나이다의 죽음을 알고 며칠이 지나 나는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우리와 한 집에 살고 있던 어느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보았다. 누더기에 쌓여 딱딱한 판자 위에 자루를 베개로 하고 누운 그 노파는 몹시 괴로워하며 애타게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일생은 그날그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고난에 찬 투쟁 속에서 흘러가 버린 것이다. 그녀는 기쁨이란 것을 몰랐고 행복의 단꿈도 맛보지 못했다. 이러한 그녀는 자신에게 자유와 평안함을 주는 죽음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늙어빠진 육체가 지탱할 수 있는 순간까지 그 얼음장 같은 손 밑에서 가슴이 애끓는 호흡을 계속할 수 있는 순간까지, 드디어 최후의 힘이 그녀를 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파는 쉴 새 없이 성호를 그으며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만 되뇌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후의 의식이 번쩍했다가 꺼졌을 때 비로소 노파의 눈에서는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의 표정이 사라졌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이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지나이다의 최후가 연상되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싶어졌다.